something. 이 넘어가는 곡들은 패턴이 너무 어려워. 이게 포터블 1에 이런 곡이 있었어? 근데 포터블 1을 말을 안 했다 보니까 포터블 2만 맨날 하고. 이 곡 다시는 안 해. 와, 곡 진짜 정말 정말 그지 같구만. 곡 마음에 안 든다. 미션이 내볼까? 원래 미션을 해야 곡 같은 거 해금을 빨리 할 수 있었어. 왜냐 미션 하나 깰 때마다 막 해금이 하나씩 되거든. 이거 지루해요. 굉장히 지루해요. 왜냐 순서대로 해야 돼. 굉장히 지루해요. 미션은. 인문고 아니야 이거. 기비럽 짜증 섞인 목소리는 너무 기비럽 빠빠빠빠빠빠빠
아! 빠바밤. 이거 진짜 캡처보드로 게임하니까 딜레이 진짜 도랏. 딜레이 진짜 도랏 도랏. 조진다 딜레이. 사키 유저야? 사키로 해야 돼? 아 뭐야? 오른쪽에 있어. 정확도에서 엄청 딸리네 내가. 아 진짜 캡처보드 통해서 하니까 정확도가 엄청 딸리는구나. 이 딜레이가 조진다.
와, 차이 많이 나네. 아, 나 이거 캡처보드 나중에 지금 캡처보드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나 캡처보드 프로그램 가지고 하거든요. 그 받아서 하는 게, 그 모니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캡처 통해서 하는 거라서 인플렉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 싱크를 맞춰도 한계가 있어. 싱크를 기본적으로 맞춰도 한계가 있어서 멀티는 못 이기겠다. 이거 나중에 분배기 써가지고 모니터에 직접 내가 세울게요. 직접 하는 거하고 캡보드 한번 거쳐서 하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시면서. 방송한다고? 뭔 소리야? 방송 안할 거야? 곡 해금해야지. 그러니까 인플렉도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캡처가 있으면 인플렉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한 0.1초였다가 어느 때 0.12초였다가 어느 때는 한 0.8초였다가 막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화면에 나오는 거 따라서 인플렉이 계속 바뀌어요. 캡처보드를 쓰면 정말 그지 같아. 기록 갱신은 나중에 하고 일단은 해금부터 하죠. 일단 해금부터 하고 나중에 캡처보드 그거 하고 세팅, 모니터를 직접 받는 거 세팅한 뒤에 이제 그거 하도록 하고.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왜 하필이면 플스4로 냈을까? 디맥을 컴퓨터로 내죠, 그냥 PC로. 어우. 손가락 아파. 아, 제발. 와, 뒤질 뻔했네. 와, 뒤질 뻔했다. 90%? 아, 나 손가락 아프다. 하지 말자. 손가락 아프다. 손가락 아프다. 오늘 그만하자. 랭커도 찍어야지 나중에. 지금은 못 찍더라도 지금은 랭커 발끝에도 못 미치겠지. 6키 랭킹. 이게 무슨 점수야? 한
한국에서 올라왔네. 아니 벌써 223을 어떻게 찍은 거야? 아 모든 곡에 점수 다 합한 거구나. 5700개? 딜레이 있는 건 나중에 해결해 올게. 캡처워드. 응? 그 분배기를 하나 따로 사야겠다. HDMI 분배기. 분배기 해가지고 모니터에 한쪽은 직접 연결해서 사운드도 직접 필수해서 캡처워드 선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고 직접 받아가지고 직접 여기 인터페이스로 직접 받아가지고 딜레이 없이 사운드하고 모니터 전부 둘 다 해가지고 해야겠어요. 캡처보드 통해서 하니까 리듬게임은 와 도저히 못해먹겠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쳐도 정확도가 어느 이상이 나오질 않으니까 계속 극혐이네.